자, 반갑습니다. 대가들의 투자입법 성명석 소장입니다. 세상을 올바르게, 세상을 따뜻하게. 이들 TV 2023년 상반기 특집 방송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식을 즐기자, 스탁 엔조이라는 내용으로요. 여러분들과 오늘 한 시간 또 힘차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녁부터요.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더니요.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아침부터 하루 종일 전국의 대한민국 전국의 대지를 적시는 봄비가 나름대로의 봄비치고는 좀 많은 양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이 비가요 한 이틀 아니 3일 전에만 좀 내렸었더라면이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그렇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전국적으로 30여 군데에서요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일어나서요 많은 농가에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리고 주택도 많이 소실이 됐고요. 특히 이제 축산업 하시는 분들도 참 가슴 아픈 사연들이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한 3일만 일찍 왔더라면 하는 생각을 해보네요. 어쨌든 그래도 힘내십시오. 힘내시고요. 또 하여튼 항상 그죠. 예. 요맘때만 되면 우리가 저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를 저 건조주의보 발령하고 하면요. 항상 불조심은 하셔야 됩니다. 자, 고맙습니다. 오늘도요. 함께 여러분들과 진행을 하도록 합니다. 예. 예, 앞에 군더더기 없어요. 바로 스탁 엔조이. 자, 칠판으로 들어가서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좀 드려봅니다. 아, 늘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하면서요. 오늘은 이제 챗 GPT, 예, 그 AI 관련 종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할 텐데요. 오늘은 그랬어요. 그죠? 오늘은 또 제약바이오주들이 또 움직였는데, 요즘 아직까지는 장세가 좀 불안정한 건 맞습니다. 지난 3월에는요, 뭐 때문에 힘들었습니까, 우리가, 그죠? 예, 바로 미국의 실리콘밸리 은행부터 시작해서 은행 사태가 좀 일어났어요. 그죠? 그거로 인해서 3월 한 달은 좀 많이 좀 우리를 좀 힘들게 했고요. 자, 어쨌든 4월 첫째 주 또 시작하는 이 글로벌 시장에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가장 위험한 건요,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갑자기 어떤 큰 일이 벌어지는 걸 우리는 블랙스완이라고 하는데요. 예,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오늘 어떤 제약바이오주들은 어떤 기술적 어떤 분석에 의한 잠깐 기술적 분석에 의한 어떤 반등이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2023년도에 제일 핫한 거는요, 챗 GPT와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이 저 매매를 하실 때 늘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건요, 재무제표라고 그랬어요. 그죠? 재무제표라고 그랬죠. 그걸 우리는 기본적 분석이라고 그럽니다. 그죠? 기본적 분석이라고 그러죠. 그죠? 기본적 분석. 그리고 이와 또 맥을 같이 하는 거는 우리는 이제 기술적 분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기술적 분석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그죠? 예. 그래서 기본적 분석은 재무제표죠. 재무제표. 예, 재무제표를 보는 거고. 그리고요. 기술적 분석은 그냥 차트를 보는 겁니다. 차트를 보는 건데, 재무제표 보는 이유는요, 여러분들 종목 선정하기 위해서 본다. 그리고 기술적 분석은요, 매매를 하기 위해서 차트를 본다라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반대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기술적 분석의 차트에서 어떤 신호가 들어오면, 즉 거래량이죠. 예, 거래량은 다른 말로 돈이 되겠죠. 그죠? 어떤 돈이 들어오게 되면 이 종목을 과연 내가 매수를 해야 될지, 매수를 하지 말아야 될지는요, 바로 기본적 분석인 재무제표를 몇 가지만 여러분들 힘드셔도 딸딸딸 외우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재무제표가 좀 부합하는 어떤 수치가 나오면 그때는 이제 안전하게 매매를 하셔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꾸로 하신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 꼭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건요,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예. 자, 매출액 대비. 자, 매출액은 의미 없어요. 그죠? 자, 영업이익이라고 했어요. 그죠? 영업이익. 영업이익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부채비율이라는 거 봐야 된다고 그랬어요. 부채비율.
그리고 뭐 보여야 된다고 그랬어요? 유보율 보여야 된다고 그랬어요. 유보율. 유보율 보여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BPS 보는 거라고요. 자, 이거 보기 전에요. 예, 이쪽에서 또 한 가지 보여야 될 게 첫 번째는요. 첫 번째는 제가 뭐라고 했어요? 대주주. 예, 대주주 지분들 보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대주주 지분. 자,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건요. 안정성 지표라고 그랬습니다. 안정성 지표라고 말씀드렸어요. 유동 비율과 부채 비율이 있다고 그랬죠. 자, 유동 비율. 유동 비율. 그 다음에, 예, 부채 비율.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죠? 예. 제가 여기다 칠판에다 이렇게 써놓으면요. 되게 어렵다라는 생각을 해요. 자, 어렵지 않아요. 자, 이 부분을, 힘드셔도 이것만 여러분들이 좀 아신다라고 그러면 매매하시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자, 주식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PC로 매매를 하셔라. 제가 이제 항상 권해드리는 거고요. 요즘은 여러분들이 주로 이제 매매를 스마트폰으로 이제 많이 하시는데요. 스마트폰으로 매매를 하신다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코인이나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감으로 매매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감으로 매매하는 거니까 상관없겠습니다만.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97년 이전에는요, HTS가 없었죠. 물론 이제 스마트폰도 없었겠죠. 그죠? 없었고요. 네. 그래서, 주식에 대한 정보는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때는 뭐 차트를 본다든가 아니면 어떤 재무제표를 본다든가 이런 거 없이, 97년 이전에는요, 97년, 예, 97년 이전에는, 뭐로 주식을 했어요? 그냥 감. 그냥 느낌으로 하신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97년부터 우리가 함께한 건요, 홈트레이딩 시스템을 우리가 접하게 됐고요. 이와 같은 어떤 그 자료들을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으로 직접 보시고 거기서 차트도 보고 재무제표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한테 이제 각 지역별로 다르겠습니다만 휴대폰으로 전해져 오는 그러니까 실장중에 9시부터 3시 반까지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스마트폰의 자료는요. 약 10초 정도가 늦거든요. 그래서 자료가 늦기 때문에 그나마 제일 빠른 거는 이제 PC로 이제 보시는 게 예,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같이 보실 수 있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차트에서 어떤 신호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지금 여기 칠판에 예, 제가 판서한 쓰여져 있는 이 내용들은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사항입니다. 근데 여기서 벗어나는 종목들을 매매하신다. 이거는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이거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죠? 예.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그죠? 투자, 예, 주의 종목이라는 게 있어요. 투자 주의 종목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투자 경고 종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투자 위험 종목이 있습니다. 그죠? 어떻게 표시되냐면요. 주라고 표시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경이라고 표시되고요. 얘는 위라고 표시되죠. 그죠? 예. 예. 이 종목, 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요. 가끔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요. 증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증. 증거금 100%. 이것도 하시면 안 되고요. 특히나 여러분들 관 보면요. 관이라고 써 있어요. 또는 환이라고 써 있어요. 제. 이건요, 예, 이거는 코스피고요. 제가 여기다 써드릴게. 얘는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예. 관과 환. 예, 이건 관리 종목이고요. 이게 투자주의 환기 종목이라고 그래서 코스피로 따지면 관리 종목이요. 관리 종목은요,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것도 하시면 안 됩니다. 관리 종목은 뭘 뜻할까요? 예. 예전에는 관리 종목이요. 요거 30분마다 한 번씩 거래가 됐고요. 뭐 종단에 가서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되면요. 거의 90%는 상장 폐지가 됐거든요. 예, 상장 폐지 되기 전에 잠깐 대기하는 거죠. 그죠? 화장장에 가면 그죠? 예, 화장하기 전에 이제 줄 서 있는 겁니다. 그죠? 말 그대로 제가 늘 이제 농담적으로 이야기하죠. 관에 들어갔으면 이미 돌아가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이제 그 관리 종목이라고 안 하고요. 예, 투자주의 환기 종목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들은요. 이런 종목들은 예, 절대 금하셔라. 하지 마셔라. 라는 말씀을 반드시 드립니다. 꼭 예, 유념하시고요.
꼭 유념하시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입니다. 영업이익. 그죠? 무조건 흑자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부채 비율입니다. 그죠? 150% 이하여야 되고요. 유보율은 1000% 이상. 아셨죠? 그리고 BPS는 두 번 더 하는 겁니다. 두 번.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설명드렸죠. 1250, 2500, 3750, 4억고, 예. 5,000원에 6250, 7500, 8750, 9억고, 만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아시겠죠? 그죠? 자, 그러면요.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스탁 엔조이. 그래, 지지난주에 이어서요. 여러분들과 함께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화면으로는요. 왼쪽 상단에 보시면요. 솔본이라고 써 있습니다. 솔본 일봉 이렇게 써 있죠. 자, 여기서 자 색상을 좀 바꾸고 좀 가도록 할게요. 잘 보실게요. 고맙습니다. 이 부분을 좀 보시고요. 그리고 이쪽 부분, 그리고 이쪽 부분을 좀 이렇게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솔본이라는 종목은요. 제가 여기다 지휘봉을 좀 갖다 댈게요. 자, AI 관련주 솔본이라는 종목인데요. 제가 지금 일봉을 현재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요. 자, 여기서 보면요. 녹색 화살표, 녹색 화살표, 녹색 화살표, 녹색 화살표. 녹색 화살표는 무슨 의미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0%로부터 마이너스 3% 잡아주고 종가가 7%, 고가가 14% 이상이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이해가셨죠? 그죠? 이렇게 표시되는 게 녹색. 녹색, 그리고 녹색, 그리고 녹색, 이런 이야기예요. 그죠? 이렇게 표시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해 가셨나요? 그러면, 자, 이 종목을 우리가 어느 순간에서 이렇게 기술적 분석, 그러니까 거래량이 없다가 갑자기 거래량 동반해서요, 이와 같이 장대 양봉이 발생하게 되면 뭐 보여야 되느냐? 잽싸게, 빨리 뭘 본다고 그랬어요? 다시 쓸게요. 재무제표 보는 거예요. 재무제표 보는 겁니다. 아셨죠? 예, 다른 말로 장부 보는 거예요. 장부. 장부 봐서 장부가 정말 깨끗해야 됩니다. 장부가. 자, 이 친구를 봤어요. 인상이 괜찮아요. 그러면 이 친구와 어쩜 100년,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해야 되겠다. 결혼을 해야 되겠다. 이 친구 너무 마음에 들어. 그러면, 재무제표를 뭐로 제가 표시했죠? 100년 해로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요. 건강 상태를 보셔야 되죠. 그죠? 예? 건강이 무슨 소용이야? 사랑만 하면 되지. 지금 그럴 수는 있죠. 그건 드라마에 나오는 거고요. 오케이? 아셨죠? 그러면 여러분들 보시는 이 차트는요. 저는 솔본이라는 종목은 괜찮아요. 자, 물론 이제 지난 22년에 어떤 실적에 대해서는 이때 당시 캡처 뜰 때는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그 전 자료를 가지고 제가 강의를 드리는 거고요. 이 종목은요, 일단은 목표가는 정해져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종목을 사서 들고 있다가 목표가까지 갈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자, 이와 같은 이런 모습이 펼쳐질 때마다 우리는 매매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어떤 매매를 하는지 설명드리고요. 자, 지금 보시는 건 솔본이라는 종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봉으로 한번 보실게요. 주봉. 예, 주봉도요. 자, 이와 같은 어떤 신호가 지금 발생을 하죠. 그죠? 자, 보실게요. 자, 이렇게 발생하고요. 예, 만 원까지 갔다가 이내 주가, 자, 어떻게 해요?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요? 가격 조정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가격 조정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래서 뭐 대략 한 이쪽 부분을 우리가 이제 다른 말로요. 유식한 말로, 그죠? 기간 조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기간 조정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그 거친 후에 또 거래량이 동반해서 이와 같이 장대 양봉이 나오면 우리가 이제 주가가 이제 파동을 그리면서 가는데 어디까지 갈 거냐는 대개 모든 사람들이 직전 고점을 대개 이렇게 쳐다봐요. 그래서 아, 만 원대까지는 가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죠. 물론 여기까지 가요. 알겠죠? 자, 그런데 지금 뭐 방금 보셨듯이 일봉도 멋지고요. 다 주봉도 정말 멋집니다. 여기서 딱 보면요. 일단 턴어라운드 한 그런 모습이 나오고요. 그리고 슈팅을 날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괜찮다라고 생각이 되시면서 매수를 해서 목표가를 정해놓고 예를 들어서 5,600원대인데 만 원까지 난 따블 간다. 자, 일단은 그냥 그대로 나는 들고 있을래. 그것도 가장 중요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매매는 그 방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 종목, 솔본이라는 종목을요. 우리가 한번 이제 재무제표를 한번 훑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대주주 지분이 46%라고 그랬죠. 이건 뭐라고 그랬어요? 자, 20% 이하가 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안정성 지표라고 그래서 유동 비율이 있고 부채 비율이 있다고 그랬죠. 자,
계속 또 빠르게 또 반복합니다. 유동 비율은 1년 안에 현금화 할 수 있는 비율이고요. 부채 비율은 1년 안에 갚아야 될 빚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리고요, 이쪽에서 여러분들이 보실 게 뭐냐면요. 여기 지금 400%라고 되어 있죠? 막대 그래프가 여기 있습니다. 원래는요, 200%가 기준이에요. 스탠다드인데, 얘를 돌파했다라는 건요, 400% 된다라는 거는 내가 비중을 실을 때 조금 더 많이 실어도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안정성 지표가 가장 중요하다. 두 번째로. 첫 번째는요, 대주주 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이야기는요, 침이 마르고 닳도록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 뭐냐? 영업이익이 직전 연도 대비 더 줄어도 괜찮고요. 더 늘어도 상관은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점진적으로 매년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게 좋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무조건 흑자여야 된다는 거죠. 적자. 빨갛게 써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흑자 종목을 들고 있으면 뭐 연말에 나중에 배당이라도 나오죠. 자, 그다음에 여기 부채 비율 유보율이라고 해서 제가 선을 이렇게 긋고요. 이렇게 동그라미 칠게요. 잘 보실게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이 종목은요. 부채 비율이 17%고요. 유보율이 1000%예요. 그러니까 안정성 지표 보니까 이렇게 좋은 거예요. 이해 가셨죠? 그럼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BPS를 보겠습니다. 마지막 BPS. 자, 마지막 BPS. 여기 이제 BPS가 쓰이는데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자, 청산 가치라고 그랬습니다. 청산 가치 대비 그냥 두 배수. 예, 두 배로 올려주면 돼요. 자, 여기 지금 얼마라고 쓰이냐면요. 예, 6,000원이라고 쓰여있어요. 그죠? 6,300원이라고 써요. 6,300원. 6,300원은요. 이걸 두 번 더하면 12,500원이 되는 겁니다. 12,500원. 선 이거 12,500원까지 갈까요? 아니요. 아까 보셨듯이요. 기억나십니까? 아까 보셨듯이 주봉에서 말씀드렸죠. 그죠? 저쪽에 만 원밖에 안 갔으니까 12,500원은 아니고요. 자, 만 원까지만 하시는 겁니다. 더는 손 대지 마시고. 그러면 여기서 지금 보시는 다시 일봉을 좀 들여다볼게요. 일봉. 이쪽 지금 몇 군데 지금 거리랑 동반해서 이쪽에서 보면 잘 보세요. 여기. 그렇죠? 이게 다예요. 저는 여러분들을 저 단타를 하자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정상적인 종목을요. 이런 종목을 우리는 어디다가 지금 관리를 하냐면요. 여러분들 HTS 보면요. 관심 종목이라는 게 있어요. 예, 관심 종목이라고 있어요. 여기에다가 아주 안전한 종목들은요. 이렇게 모아 놓으세요. 10종목이든 20종목이든 20개든 10개든요. 이렇게 모아 놨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죠? 그냥 여기서 보면요. 뭐 한 달 넘도록 그냥 가지 않고요. 그냥 야, 이거 못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죠? 이렇게 횡보하다가 또 갑자기 거리랑 동반해서 훅 움직이죠. 잘 보세요. 그러니까 이때 관심 종목에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모아 놨다가 갑자기 이렇게 장대 양봉 나오면서요. 어떤 거리량을 일으키면서 분봉해서 그죠? 분봉해서 아주 안전하게 예, 슈팅을 날리면서 거리량 들어오면 그때 여러분들 따라 붙어서 매매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종목은 이제 만 원이란 말이에요. 최소 목표가 만 원을 잡는데 어쨌든 이 종목은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예, 여러분들이 계속 수익을 이어나가는 그런 어떤 전업 투자자와 관련된 그런 매매를 여러분들이 꼭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이 자리를 한번 보실까요? 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자, 10월 26일 날 예, 24%까지 갔었죠. 그죠? 저 자리 예, 10월 26일 저날 분봉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일단 들어가 볼 텐데요. 자, 분봉 매매입니다. 저는 분봉 매매인데, 자, 분봉 매매를 어떻게 하느냐?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 0%로부터, 이건 시가입니다. 그리고 여기는요, 7%가 되겠고요. 그리고요, 이 위에 상단은요, 14%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두 가지가 나오죠? 자, 0에서 7%를 반을 나누면요, 3.5%가 되겠고, 자, 여기서, 그죠? 예, 그때 당시 이제 박근혜 정부 때 이제 시행된 게 바로 정적 변동성이라고 하는 10%가 올라가면요. 2분간 거래 정지가 되죠. 자, 분봉 차트에 이와 같이
이평선을 놓은 겁니다. 얘는 이동평균선이 아니라 이렇게 시가로부터요 라인을 일단 체크를 해 놓는 거죠. 그 다음에 얘는 시가입니다. 그 다음에 근데 시가가 어제 종가보다 3%가 떠서 올라가면 우리가 관심 갖지 않고요. 이렇게 나왔을 때 그죠? 자 이와 같이 이제 자 퍼센트가 0으로부터 여기 3.5%까지 돌파를 하게 되고 또는 3.5에 시작해서 7% 금방까지 오면 그죠? 여기 지금 표시해 놓은 대로 3.5%가 돌파를 하게 되면요. 이 자리를 우리는 매수 위치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매수를 하겠죠. 예를 들자면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끝날 수도 있어요. 그죠? 캔들이. 그잖아요. 그래도 3.5% 지점이 되면요. 어쨌든 신호는 나온다는 겁니다. 매수 신호. 아셨죠? 매수 신호 나오고 그다음에 이어지는 건요. 정적에서 2분간 거래 정지인데 자, 이 지점에서 주가를 더 끌어올릴지 내릴지는요.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 세력이 판단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후에 14% 금방까지 가면 그냥 과감하게 이 위치에서 여러분들은 매도를 하시면 됩니다. 자, 매도했더니 주가가 더 가던데요. 아니, 걱정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14%에서는 여러분들이 매도를 반드시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 종목이 23%까지 갔어요. 그러하더라도 반드시 14% 내에서 여러분들은 매매를 하시는 겁니다. 자, 보실게요. 지금 보시는요, 아까 보여드렸던, 그 위치, 예, 그 날이 어떻게 분봉해서 시작됐냐면 0에 7에 10에 14거든요. 이해 가셨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시작을 했죠. 그렇죠? 3.5% 밑에서 출발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수인 거죠. 여기서 매수예요, 매수. 아시겠죠? 다시 여기다 쓸게요. 매수했어요. 여기 안 가요? 안 가요? 괜찮아요. 그러고서 요 위치 보이시죠? 이게 10%, 이게 VI 발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점점점점 14%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지점에 오면요. 이때 밑에 거리랑 되게 많아요. 단봉이라도 그죠? 그냥 매도하시면 돼요. 매도하시면 돼요. 편안하게. 그런데 이 표시는요. 과열입니다. OR 밴드라고 해서 상당히 주가가 과열 국면에 진입하면 그만 스탑 얘기하는 거죠. 그 이후에는요. 주가가 밑으로 좀 밀리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자,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어떻게 움직였느냐? 이렇게 움직였어요. 다시 일봉으로 들어가 봅니다. 자, 그 다음 여기서 볼게요. 그냥 몇 개만 볼게요. 그 다음 이제 12월 12일 날, 자, 여기서도 보면요. 0.56에 시작했어요. 20.69까지 갔다가 13.06에 끝난 겁니다. 자, 고가는 14% 이상, 종가는 7% 이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시가가 저가입니다. 그러니까 밑꼬리 없이 그냥 바로 쭉 치고 올라갔던 거죠. 그러면 이날에 분봉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궁금하세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시죠. 여기서 신호 나온 거죠. 그죠? 여기서 신호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횡보하다가 여기 10% VI 발동, 이거 10%, 7%, 0%, 3.5. 자, 그죠? 그리고 14% 되면요. 이런 신호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가 매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요. 매수가 되는 거죠. 시작해서 시가로부터 바로 치고 올라가죠. 3.5를. 그래서 매도를 하시면 돼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요. 여기가 3.5니까 여기까지 14%까지 올라가면 뭘까요? 그냥 간단해요. 14%에서요. 그냥 4%만 뺀다 하더라도요. 우리는 이것을 10%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주식은요. 초등학교, 옛날로 따지면 국민학교, 3학년 정도 실력만 있으면요. 매매하는데 큰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이건 어떤 표시라고 그랬어요? 과열이에요. 여기서 절대 하면 안 돼요. 그래요. 참 잘했어요. 자, 마지막도 일봉을 볼게요. 이렇게 생겼다고요. 그러니까 이 종목을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어디다 넣어놓고, 관심 종목, 관심 종목, 관심 종목, 관심 종목에, 예,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분봉해서 띵동 매수 신호 발생 그러면 여러분들 편하게 매매를 하시면 돼요.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마지막 하나 더 봐요.
이 날을 보니까요, 이 날에도요, 0.93에서 0.27로 빠졌다가 21.90까지 올라갔네요. 그리고 종가는 7.88에 끝났습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시가가 0.93에 시작해서 0.27 살짝 내렸다가 쭉 치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무려 21.90까지 올라갔다가 종가는 7.88 이렇게 끝났습니다. 보이시죠? 자, 오케이 됐어요. 그러면 이날 실제적으로 분봉에서는 어떻게 됐을까? 이렇게 생겼어요. 미쳤구나. 그죠? 자, 넓게 볼게요. 전체적인 차트를 좀 봅니다. 하나, 둘, 셋. 자, 볼게요. 전체적인 차트를 보니까, 그래요.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죠. 그죠? 자, 이때는 이제 10시 정도에 나온 건데요. 이 캔들을 잘 보세요. 사랑하는 이데일리 가족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개인 투자 여러분. 예. 거래량 없다가, 그죠? 시작해서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어느 한 순간에 훅! 치고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시작했기 때문에 여기서 노란색 선이 보이시나요? 이 노란색 선. 자, 이렇게 검정색으로 바꿔서 이 노란색 선 보이십니까? 여기가 3.5%, 즉 시가 0%로부터 여기가 3.5 돌파할 때 그러면 띵동 여기가 뭐예요? 매수입니다. 띵동 14% 통과되면서 이런 신호 나오면 매도고요. 요거는요, 무조건, 조건이 없습니다. 무조건, 뭐예요? 매도. 그래,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보니까 딱 세네 번만 하고, 세네 번만 매매하고, 일단 접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니까 주식 이렇게 하는 거다라는 거, 주식 어떻게 이렇게 하는 거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부터는요. 그러면 챗GPT와 AI 관련된 종목 중에서 하지 말아야 될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기 전에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다시 여러분들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입니다. 예. 2시부터 예. 한 2시간 반 정도 여러분들과 함께 합니다. 다음 주 토요일 예. 오후 2시 예. 대전에서 진행합니다. 지난주에도 했는데요. 지난주에는 무려요. 한 14분 정도가 왔어요. 제 사무실에 정확하게 자리를 착석할 수 있는 자리는요. 정확하게 한 10자리 정도 되는데 두 분은 벽에 기대서 서서 예.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드리는 이야기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방송에서 접할 수 없는 아주 디테일하게 딥한 그런 이 내용을 가지고 한다는 거, 그리고 특히나 이제 정상적으로 어떤 주식을 목적으로 어떤 전업으로 목적으로 매매하시는 분들은 가장 중요한 강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어쨌든 좀 많은 참석 부탁드리고요, 이데일리 온 홈페이지에 들어가셔도요, 여러분들이 거기에 신청을 하실 수 있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하단에 나가는 예, 여러분들이 이 특별 강연에 샵 377이 이쪽으로 여러분들이 신청하셔도 됩니다. 자, 갑니다. 자, 이번 종목은요. 자, 왼쪽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알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체라 AI 관련주입니다. 알체라 일봉인데요. 이때 당시 캡처 뜰 때는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에 주라고 써 있습니다. 주는 뭐라고 그랬어요? 주는. 예, 주는 뭐라고 했어요? 예, 주의 그 약자입니다. 주의. 뭐 약자? 투자 주의. 투자 주의.
투자 주의, 축구 경기를 따지면요. 이렇게 반칙 하면 주심이 휘슬을 딱 불고 넙! 그래서 그저 프리킥을 한번 주죠. 그랬다가 두 번째 똑같은 친구가 또 그렇게 이제 과하게 이제 발을 태클을 했어요. 깊게. 그러면 그때 옐로 카드를 줍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이거는 경고라고 합니다. 투자 경고. 자, 그다음에요. 그 친구가 또 수비를 하는데 상대편 선수 아주 예. 아주 옆구리를 심하게 이제 걷어찹니다. 이거는 뭐 신사적으로 이거 정상적인 경기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요. 퇴장을 시킵니다. 그죠? 퇴장. 퇴장시키는 것을 주식시장에서는요. 투자 위험이라고 그러세요. 요거 한번 발령되면요. 그다음 날 하루 거래 정지시키고 그다음에도 올라가요. 사실상 떨어지는 게 맞는데 그리고도 올라가요. 그러면 또 그다음 날 투자 위험 그래서 또 하루 거래 정지시키고 이제 고점 부근에서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그런 거 따라가지 마시고요. 그러면 알체라라는 종목이 투자 주의. 여러분들 보시는 일봉 차트는요. 너무 좋아 보이죠. 그죠? 우와, 이거 멋지죠. 그죠? 그죠? 물론 이제 이쪽에서도 있었어요. 그죠? 물론 이쪽에도 있었습니다만 이건 이제 의미를 두지 말고 자, 이쪽을 좀 자세히 보면요. 그죠? 거래량 동반해서 주가가 파바박 튀고서요.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 보이시죠? 그죠? 자, 어때요? 괜찮아 보입니까? 여러분들 보시는 종목이 알체라가 AI 관련주인데요. 여러분들 저 이 종목 되게 좋아하시고요. 뭐 많이 매매하시고 제가 지금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한테 제시하고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저기 많은 이제 대중들한테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종목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그 이 증권 방송에서 이런 종목들을 추천할 때 제 기준으로는 물론 뭐 사서 갈 수도 있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기준은 저는 안 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너 왜 안 해? 라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자, 주봉을 보시면요. 너무 멋지죠? 이야, 환상입니다. 그죠? 자, 색을 좀 빨간색으로 좀 거볼까요? 오케이, 고맙습니다. 자, 환상적이죠? 자, 주가가 그죠? 예, 그죠? 고점 찍고, 여기서 이제 그림을 그리면 쌍봉, 예, 쌍봉 만들고요. 이쯤부터 좀 횡보한 다음에 바로 턴어라운드 하면서 거리랑 동반시켰죠. 그죠? 자, 이쪽에서 들어왔던 거래량보다는 좀 작지만, 그죠? 어떤 가격 조정 충분히 끝냈고요. 그죠? 기간 조정 충분히 끝났고, 완전히 턴어라운드에서 이제 뭐밖에 없어요? 대박이야. 이거밖에 없죠. 그죠?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신호가 나오고 턴어라운드 한 모습이 나오면, 여러분들 뭘 봐야 된다고 그랬어요? 건강 상태를 봐야 돼요. 건강. 건강 체크를 하시는 겁니다. 건강 체크. 이거를 주식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예, 재무제표라고 그래요. 재무제표. 이거 반드시 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이델리 가족 여러분. 이거 보지 않고 야, 이거 테마주야. AI 관련주야. 야, 가자. 가자. 어디 가요? 가기는. 안 돼요. 절대로 안 된다는 얘기를 꼭 드리는 거예요. 그래요. 야, 네가 안 된다고 그래서 안 됐더니 그냥 가던데요? 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안 한다니까요. 자, 안 하는 이유로 설명해 드릴게요. 자, 한번 보시죠. 화면 크게 볼게요. 야, 대주주 지분하고요. 안정성 지표는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저 영업이익 한번 보실래요? 자, 화면 크게 갑니다. 하나, 둘, 셋. 자, 뿅. 가보세요. 영업이익 보세요, 영업이익. 양봉이야, 양봉. 예? 양봉이 아니라 이거요. 이거 하시면 안 돼요, 이거. 여러분, 저 꼭 약속하세요. 약속하세요. 예? 이거 안 돼요. 좋아. 그래. 여기까지 이해한다, 이거야. 알체라, 좋아. 근데 이거 안 된다고, 이거 안 된다고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부채비율 보세요. 부채비율 유보율. 자, 여기를 조금, 자, 보실까요? 뭐라고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어요? 352%예요. 안 된다고요. 저 웃기잖아요. 안 웃겨요? 나는 웃긴데. 안 맞잖아요. 이 거짓말을 시키려면, 짜고 치려면 똑바로 하든가. 아, 이런, 물론 뭐 그렇겠지. 이런 회사가 갑자기요. 부채비율 10%, 10%에서 갑자기 352%. 근데 얘를 이렇게 만들었어. 뭡니까? 거짓말을 치려면 서로 좀 입을 맞춰야 될 거야, 입을. 뭔가 좀 혼란스럽고 좀 체계적이지 않는 거는 사랑하는 이델리 가족 여러분
손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볼까요? BP에서 뭐라고 써 있어요? 900원. 900원. 자, 품봉 보니까 여기 뭐 800원, 1000원, 500원도 써 있네요. 뭐라고 써 있어요? 900원. 900원, 900원, 900원. 900원. 근데 얼마였다고요? 900원짜리요. 자, 근데 얼마라고요? 13,000원? 여러분, 애시당초 얘는 여러분들이 가실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까마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백로입니다. 백로는 까마귀 도는데 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2천여 개 종목이 있어요. 들여다보면요. 아예 애시당초요. 아예 발길을 한 발자국이라도 내딛어서는 안 되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 종목들이 대개 테마주를 형성해서 여러분들을 불러들이는 겁니다. 아니, 900원짜리요. 계속 적자에, 몇 년 연속 적자에다가 900원짜리가 어떻게 13,000원에 거래가 됩니까?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종목들은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자제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좀 강력하게 이 자리에서 드리는 거예요. 하지 마세요. 오케이. 안 되잖아요. 자, 다음 종목 갈게요. 자, 흥분하지 마시고. 고맙습니다. 자, 이 방송은요. 매주 수요일 밤 11시에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토요일 날, 예, 토요일 밤 11시에도요. 이 똑같은 방송을 여러분들이 재방송으로 TV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잠 못 이루는 밤 일요일 날 새벽에도 제가 나옵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볼게요. 자, 이건요. 한번 보세요. 핀텔이라는 종목이에요. 핀텔. AI 관련주 핀텔이라는 종목이에요. 좀 핫한 종목이죠. 그죠? 예.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런 종목을 추천하잖아요. 그러면 채널 돌리세요. 이델리 오늘, 이델리 TV로. 아시겠죠? 미안해요. 자, 어쨌든요. 그럼 이델리 TV에서 이 종목 추천하면요. 그냥, 그건 말 못 할게요. 자, 그, 핀텔이라는 종목인데, 일봉이에요. 어때요? 좋아 보여요? 차트 어때요? 좋아 보여요? 예, 여기서도, 그죠? 여기서도 급등하고, 깊게 주가 내렸다가 다시 턴하면서 살짝 조정 주고 이렇게 올라갈 것 같죠? 되게 보이죠? 뭐, 거래량은 뭐, 그렇게 좀, 예. 둘쭉날쭉하죠, 그죠? 어때 보여요, 일봉? 좋아 보입니까? 차트를 보시면서, 기술적 분석 차트를 보시면서, 이거 보면서 뭐래요? 어우, 좋네. 차트 이쁘네. 이렇게 보입니까? 예. 예. 그래요. 차트 죽이네. 그런 말 쓰지 마세요. 말 그대로, 예, 이비보살이라고요. 진짜 죽습니다. 자, 핀텔. 주봉을 봤더니 어떤 느낌이 들어요? 신규 상장 종목이 되겠죠. 사랑하는 이델리 가족 여러분. 신규 상장 종목인데, 어디에 포함이 됐다? 예, 테마주에 포함이 됐다. 다시 한 번요. 신규 상장 종목인데 어디에 포함이 됐다? 예, 테마주에 포함이 됐다. 정말 이 자리에서 무릎 꿇고 여러분들한테 싹싹 빕니다. 하지 마십시오. 예, 신규 상장 종목은 웬만하면 좀 피하셔라 좀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이제 이 회사가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종목 재무제표 보면요. 좀 누락된 부분이 많이 있어요. 빈 공간이 많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게 좋죠. 이 종목 지금도 막 추천해요. 괜찮아요. 좋아요. 사세요. 끝내줘요. 라고 하거든요. 끝내줄까요? 자, 장부 볼게요. 끝내줄까요? 자, 여기는 그냥 두고요. 아, 이거 뭐 살벌했어요. 부채비 이래요. 여기서도 지금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예. 적자죠. 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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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자. 그죠? 적자라고 써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600원이라고 써 있어요. 얼마요? 제가 확대해 줄게. 이쪽으로 일로 와. 얼마? 600원이래요. 600원짜리야. 그리고 계속 3년 연속 적자예요. 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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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자. 적자는 하지 마요. 적자는 월급도 못 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600원짜리를 지금 얼마에 거래되고 있다고? 9,000원. 600원짜리라니까. 600원짜리. 지금의 이제 아이스크림 이제 하나에 막 1,500원씩 하잖아요. 예전에는 500원, 600원 했단 말이에요. 자, 6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어디 갔어요? 유원지 갔어요. 유원지. 예, 유원지를 갔더니, 예? 아이스박스에다가 아저씨가, 예? 아이스크림 이렇게 팔아요. 그래서 내가 동네에서 600원 사먹는 아이스크림이 얼마예요? 그랬더니요. 10,000원 달래요. 예? 9,100원. 자, 10,000원 달래요. 그럼 여러분들 사먹겠어요? 600원인데 1,000원을 받는다라고 하면, 그래, 이 아저씨가 저 산 밑에서, 그죠? 뭐, 중턱까지 올라오는데, 이걸 메고 오는데 얼마나 힘드셨겠냐, 라는 생각에, 뭐, 까짓거 600원짜리 1,000원이나 1,200원까지는 내가 감수를 하겠지만, 무슨 이게
600원짜리를 이렇게 9,000원에 사드시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 가셨는지요? 그죠? 이런 종목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방송 LED조 2054입니다. LED조 2054, 예, 탐욕이라는 얘기죠. 자, 스톡 엔조이입니다. 스톡 엔조이. 작년에는요, 예, 이게 아니었죠. 타이틀이 바뀌었습니다. 즐겨라 주식, 주식은 즐기자라는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하단에 광고 나가죠. 실시간 예, 무료 참여 방법. 그러니까 저는 이델리 온에 예, 이델리 온에 소속의 전문가입니다. 혹시 이제 장중에 무료 공개 방송을 혹시 하게 되면요, 여러분들 하단 예, 좌측 QR 코드 보이시죠? 그걸 찍어서 여러분들 아니면 또는 문자 377이 예, 건당 유료입니다. 100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래 하단에 나오듯이 성명석 입력 후 전송하시면 제가 혹시 예, 장중에 무료 공개 방송을 혹시 열게 되면요, 여러분들한테 이제 문자가 갑니다. 예. 그래서 장중에 실제적으로 매매하는 방법, 이런 종목은 이래서 매수를 하고 여기가 매도입니다라는 뭐 그런 내용을 실장중에 보여주기 위해서 언젠가 이제 방송을 열게 되면요, 방송을 열게 되면 여러분들이 저렇게 등록을 해 놓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가겠습니다. 야, 2023년 제일 핫한 종목 AI 챗 GPT 관련 주면서 그리고요 또 예, 반도체 관련주들도 움직이겠죠. 자, 이 종목은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음악 AI 관련주 NHN 벅스라는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은요, AI 관련주인데 괜찮은 종목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괜찮은 종목이에요. 제 기준으로 봐서는. 그렇죠? 요쪽에서 짧게 보면요, 단봉들이 그죠? 이렇게 움직였죠. 그죠? 그죠? 그러고서 갑자기 예, 거리랑 동반합니다. 물론 이 자리도 3714, 이 자리도 3714, 이 자리도 3714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엄청 큰 거리랑 동반하면서 완전히 방향을 틀어버리죠. 그죠? 방향을 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 저하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모습, 그러니까 거리랑 동반해서 장대 양봉이 나오면 응? 이거를 뭐라고 그래? 이거를 기술적 분석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갑자기 훅 들어오면, 어? 이거 사야 돼, 말아야 돼? 먹으라고? 장부.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은 흑자야 되고요. 대주주 지분이 20% 이상이야 되고요. 안정성 지표 괜찮아야 돼요. 그 다음에요, 부채비를 보시라고 그랬죠? 유보를 보시고. 마지막, BPS 대비 두 배를 더 해봐봐. 그래서 옆에를 휙 쳐다봤더니 8,000원대야. 휙 쳐다봤더니, 그죠? BPS가 얼마인가를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고 두 번을 더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안에 머물러 있어야 뭐를 매수를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꼭 기억해요. 오케이. 그러면, 자, 주봉입니다. 크, 멋지죠? 그죠? 자, 먼저 그릴게요. 그죠? 예, 크게 쌍봉 만드네요. 그러고서 주가 거리랑 없습니다. 줄줄줄줄줄줄줄줄줄. 그죠? 세워라, 내워라. 태양이 녹수냐? 기차 바퀴 빵꾸 나냐 이러면서 계속 진행하다가 갑자기 여기서 신호가 나오죠. 자, 여기서 지우고 좀 깨끗이 한번 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주봉입니다. 자, 음악 AI 관련 NHN 벅스 주봉을 보고 계십니다. 어떻습니까? 예, 좋아 보이죠. 좋아 보여요. 그러면 이 종목을 내가 매수를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는 뭘 본다고 그랬어요? 장부를 본다고 그랬어요. 장부 봅시다. 장부. 자, 장부 봅시다. 오케이. 자, 차근차근 갈게요. 자, 봅시다. 대주 지분 45% 합격. 자, 두 번째 안정성 지표, 재무 지표 들어가면 유동 비율, 부채 비율. 자, 합격. 그죠? 1년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비율이 1년 안에 갚아야 될 빚보다 훨씬 많죠. 오케이. 합격.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바로 1위 넘어가요. 이리 넘어가서 뭐 보는 거예요? 영업이익이 흑자인지 적자인지, 흑자, 검정색으로 써 있습니다. 합격! 그래요. 자, 그리고 부채 비율 유불만 보시는 거예요. 자, 28%에 1000%라고 돼 있죠? 제가 뭐라고 했어요? 150% 이하에 1000%,
이상이면 된다라고 그랬죠. 그죠? 그러고 얘하고 좀 일맥상통해요. 너무 좋아요. 그럼 마지막! 뭐 볼까요? 자, 5,500원. 너 이름이 뭐니? 5,500원. 너 이름이 뭐니? 5,500원. 목표가는 10,000원. 저는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10,000원. 10,000원이죠. 10,000원입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저는 좀 특이한 게 있어요. 10,000원을 넘어서죠? 안 합니다. 이거 13,000원, 14,000원까지 가던데요? 안 합니다. 분명히 정해놓은 나만의 기준이라는 게 있고요. 나만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그걸 다른 말로요. 우리는 뭘 찾는 거예요? 확률을 찾는 거예요. 잃지 않을 확률 100%를 쫓는 것이요. 그냥 인생 뭐 있어? 짧고 굵게 살자. 뭐 까짓거 가기만 하고 수익만 나오면 되지. 그렇게 살지 마세요. 그건 좋은 방법 아니에요. 오케이. 그러면 자, 이 종목을 한번 보실게요. 자, 일봉인데요. 우선 이 친구부터 봅시다. 자, 하나, 둘, 셋. 자, 보세요. 1월 30일 날 이 종목이 이날 1.64에 시작해가지고요. 1.2% 살짝 밀리더니 바로 쭉 올라가서 28.5%까지 올라가죠. 그러고 나서 밀립니다. 19.73에 끝난 겁니다. 이해 가셨어요? 반드시 종가는 7% 이상, 그리고 고가는 14% 이상이거든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안에서 우리는 분봉 매매를 하는 겁니다. 분봉 매매를 하는 거예요. 분봉 매매. 자, 분봉 매매. 자, 이 날이 1월 30일 이 날이 여기 1월 30일 이 날이요. 다시 한번. 이 날이요. 어때요? 제대로 시작을 했죠, 그죠? 0, 7. 제대로 시작했죠? 3.5. 제대로 시작했죠? 떴잖아요. 그리고 뭐요? VI 발동 10% 정적 변동성. 그러고서 이거 뭐요? 14% 통과하면서 다시 한번. 슈팅. 14% 이 지점. 매도 신호 나오기 전에 과열이야 라고 신호를 줬을 때 이럴 때 여러분들은 매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매수를 하시는 거고. 여기가 매수, 여기가 매도.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노란 섹션이 3.5 살짝 밑에서 7% 미만에서 뭘 발생해요? 3.5를 발생하면서 매수 신호를 여기가 준 거예요. 그러면 이 7%부터 14%까지는 아니 7에서 여기 이렇게 그게요. 자, 여기가 0에서 7이고 이 7에서 14는 이 공간은 이 공간은 이 진폭은 여기가 7%예요. 그럼 여기 확인하고 7% 넘어서 매도해야지 하고 있는데 거리랑 동반해서 쭉쭉쭉쭉 올라갈 때 매도하시면 돼요. 반드시. 그러니까 주가는요. 매수해서 막 거리랑 동반해서 막 너도 나도 우와 할 때 우리는 나오는 거예요. 파티가 한창일 때 나오는 거다. 그 이야기입니다. 아셨죠? 네, 이 종목 이해 가셨죠? 이렇게 움직였다는 거예요. 음악 AI 관련주 NH박스였습니다. 자, 하나만 더 보고 갑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지니 뮤직이라는 종목이요. 예, 지니 뮤직. 자, 음악 관련 AI인데요. 얘도 보니까 소장님 거리랑 들어오고요. 제대로 3714 발생하고 주춤하고 있는데 얘는 좀 어때 보입니까? 라고 저한테 질문을 하신다면 주봉을 봤더니 이야, 턴어라운드 했고요. 너무 멋지네요. 근데 차트를 보니까 그죠? 너무 변동성이 크긴 합니다만 자, 이렇게 발생이 되면 우리는 뭘 보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죠. 장부 35. 그리고 얘는 일단 틀린 겁니다. 부채 비율이 1년 안에 갚아야 될, 1년 안에 현금화 할 수 있는 비율보다 1년 안에 갚아야 될 빚이 너무너무 많아요. 일단 여기서 얘는 아웃이에요. 아웃이에요. 아셨죠? 그리고 여기 부채 비율 유부율이라고 써 있잖아요.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184.97 이렇게 써 있어요. 알겠죠?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150% 이하. 이상은요, 절대 손대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어떤 조건에서 벗어나면은 이 종목은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반복을. 사랑하는 이델리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우리 대한민국 개인 투자 여러분. 마지막 봉지 하나 말씀드리고 저는 이만 물러갈까 합니다. 자, 15일입니다. 예, 4월 15일 다음 주 토요일. 예, 토요일. 여러분들, 대전입니다. 미리 신청하셔서, 예를 들어 교통편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지방에서 오시는 분들은 저희가 이제 제가 지방에 있거든요. 뭐 기차표나 예매 때문에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청을 미리 하셔서 표 예매를 좀 해 놓으시고, 그래서 한 2시간에서 2시간 반만 한번 심도 있는 깊은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전업. 물론 또 개인 투자자들도 굳이 전업이 아니더라도 괜찮긴 합니다만, 어쨌든 저를 좀 보시고요. 깊은 이야기 좀 나눠봄이 어떤지, 예, 그런 말씀을 마지막 드리면서요. 저는 또 다음 주 수요일 날, 예, 좋은 내용 가지고요. 여러분들 앞에 다시 서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델리온의 성명석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